막말로 세상이 발전한 이유? 섹스하려고야. 왜냐? 남자들이 세상을 발전시켜왔고 걔들이 세상을 발전시킨 이유? 뭔가를 발견한 이유? 뭔가를 성취한 이유? 다 여자랑 섹스하려고니까. 이 말이 틀렸어? 그래, 결국 남자들이 존나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섹스하려고. 그래, 애초에 여자들이 성공한 남자들을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내가 존나 열심히 해야 되겠지? 이 말이 개소리로 들린다고? 그래, 그럼 내가 그럼 VS 놀이를 해볼게. 자, 첫 번째, 네가 돈이 존나 많아. 돈을 존나 많이 벌었어. 돈이 막 한 1000조 있어. 막 세상, 네가 세상 제1위 부자야. 근데 네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다 네 존나 싫어해. 아니, 그냥 여자들이 니를 다 존나 싫어해. 그냥 니만 보면 그냥 막 존나 토하고 막 뭐 핵폐기물 본 것마냥 어이 씨발 막 어이 개무서워 씨발 야! 그래서 존나 도망가. 너는 평생 여자랑 만날 수도 없고 여자 손도 못 잡고 그냥 니 고추 그냥 평생 딸만 치고 그냥 고추 깨끗하게 그냥 씻고 그냥 잘 냅두고 그냥 뒤져야 돼. 자, 이거랑 두 번째,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벌어. 그냥 딱 네 몸 하나 건사할 정도로만 돈 버는데 대신에 세상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어. 네가 그냥 좋아하는 여자는 네가 다 꼬실 수 있어. 걔들이 네한테 무한정 그냥 무조건 사랑 주고 그냥 너를 그냥 좋아해줘. 자, 두 개의 삶 중에 뭐 고를래? 아마 그거 하면 대부분 다 후자 고를걸? 당연하지. 돈 그렇게 벌어서 어땠어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되려고 잘 살려고 버는 거지. 나 혼자 그냥 먹고 살려고 버는 거면은 그렇게까지 안 벌어도 돼.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뭐 어쨌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남자는 여자한테 간택당하려고 사는 거야.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. 근데 요즘 사회가 바뀌었잖아. 그래서 여자들도 점점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뭐 본인 커리어에 막 뭐 매진도 하고 막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은 건 알겠어. 하지만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야. 남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.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한테 선택받으려고야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자가 그렇냐? 그렇진 않은 것 같아. 여자가 뭐 남자한테 선택받으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싶어해? 아니잖아.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얹혀서 살면서 남자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여자는 많이 봤지만 여자 돈으로 여자한테 얹혀 살면서 여자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남자는 거의 없잖아. 그리고 뭐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만 봐도 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자기보다 좀 더 스펙이 높은 남자를 원한다며. 그럼 자기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원하는 거 아니야. 이거는 페미니즘의 존재의 의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페미니즘이 뭐야? 결국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사회적 재화를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.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사회적 재화를 가지는 이유는 그 재화를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분배하려고잖아. 본인이 사회적 재화를 얻어서 성공해서 그래서 그 내가 얻은 사회적 재화를 여자한테 주는 거잖아, 결국.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이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자들이 그거를 똑같이 분배받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지? 라는 생각이 들어. 이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? 그럼 남자랑 여자는 절대 평등해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. 물론 뭐 이건 내 생각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야 될 뭐 동기와 목적이 애매해. 그냥 남자들이 사회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부러우니까 나도 노릴래. 나도 나눠줘.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거지. 애초에 남자들이 왜 그런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남자들이 기득권을 꽉 잡고 놓지 않는 이유가 그 잡은 기득권을 여자들한테 나눠줄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여자들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그 기득권을 가져오는 게 존나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.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. 왜 남자들의 기득권을 여자들이 굳이 뺏어와야 되는지.